이리 세게 차오. 아, 우리 경찰이라고. 이제 하자. 여기네. 빨리 하자가 좀. 여기 가만히 앉아서나 들어? 저 뻔빠니 제일 잡아왔습니다. 저, 금년에도 계속 법관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야. 그런데 개파이구나. 뭐이라니? 야, 이제 둘레구만. 아니, 내 말이 그런 말인 게 아니라, 금년에도 계속 법관 사업을 하신다니까, 이건 진짜 우리 로백선들이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아, 자, 여기 앉으세요. 어서, 어서, 어서. 여기 앉으세요. 야, 이제부터서 부정부패라는 거는 말끔히 사라지고, 아, 그렇게 되면서 우리 로백성들이서 다시 해를 보게 되는 게 있지, 말 그렇습니까, 법관님? 님 말은 다 했냐? 예, 잠시 끝났습니다. 그만 지지벌 거댔으면 내 자리가 앉아. 야, 내 여기 좀 안 깊어. 야, 빨랑빨랑 못 깎으니 어때, 그거? 뭐, 사물없대. 야, 이게 얼마나 어색한데. 어색하대로 그래 앉았으라. 말을 그리 많이. 저 법관님. 야, 아, 너는 어째 여기 왔니? 너도 일어나서 제 위치가 서라. 자, 좀 네 목 봐줬소. 야, 이놈아, 이게 법자이지 네 목 먹어 봐주는 것이야? 야, 이거 다리 쏴놔서 어디 이렇게 죽으려고 앉아있겠어. 기라면 여기 와서 걸싸 가지가. 그네는 죽네서 저 애기보다. 야야야야, 그걸 싸야 아니다. 나도 뭐하는데 네 애가. 그게 내 걸싸는 어느 게일까? 네 걸싸는 요 밑에 있다. 이게? 어때? 그거라도 니들 과분하다. 잠만만 그것도 안다. 아니, 혼나서나 나도 창단데 이 우리가 좀 괴롭지. 됐다, 됐다. 조용해. 이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정식으로 시작하겠다. 피고인. 네. 내 이름이 뭐야? 김창단. 야, 이놈아, 이름이 김창단이야? 야, 야. 어때, 대통령이라면 이름 못 알아니? 어? 아이, 남들이 자꾸 나를 김창단, 김창단 약간 쓰고 앉아가지고. 야, 임마! 내 진짜 이름이 뭐인가 말이다. 아, 내 진짜 이름 김영관. 뭐? 이름이 김영관이라고? 에? 야, 이게 어째 범법관은 놀리지 않냐? 니 어째 사람은 놀리니? 어? 아하, 내 그 아바이라는 영감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영자의 그 감로수라는 관점.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보고 김영감, 김영감 하고. 너 이름도 희구하다야. 에이, 정말 이름도 듣다 듣다 개코 같은 이름이다. 피고인 김영다. 예. 이게 이름도 재수없다야. 저, 김영다. 예. 직업은 뭐야? 조그만 공사의 창도야. 야, 이놈아. 이 재료에 의하고, 너 공장에 노동자 말고 산당 내놨는데, 그게 지금 조그만 공사의 되냐? 노동자 천매 되는 공사에 비하면서 조그마지. 아주 꼬우역한 자식. 무슨 놈이 말 대답이야? 그래, 공장은 잘 돌아가냐? 공사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사에. 빨리빨리 대답해라. 공사에 제대로 돌아가니, 어? 지금 시장 경제 심해가지고 제품 팔로 딱 맥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월급도 못 내주겠구나. 글쎄, 월급이라는 것을 자꾸 달라는데. 야, 어째서 들꾸물거리니, 그것도. 아이, 이 노동자들이 월급 문제에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때 내주기 위해서 정말 가슴 암벽을 다 물리치네 대담하게 개혁했습니다. 내 차관의 기계들을 싹 내다 팔았습니다. 뭐라고? 차관의 기계를 내가 팔았다고? 야, 니 정말 정신 나쁘구나. 니 어디 좀 아프대야? 어? 저, 그곳에나 기계에서 도태된 게 되나서 어디 잘 팔기니까 몇 개 못 팔았는데. 아,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꾸 월급을 달라지 방법이 없어. 이 한 반년 동안 정말 눈이 아홉 개 돼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나도 고사에 맞습니다. 야, 이놈아. 무슨 일로 어떻게 바퀴 보냈냐? 예, 어떻게 하면 좀 새 제품을 만들고 새 항목을 줄까 해가지고 저 발달된 연해 도시들을 내 상관 학습했댔습니다. 근데 한 바퀴 돌아서는 잘 아예 안 깁니다. 그래서 두 바퀴 더 돌아봤습니다. 오, 연해 지구를 세 바퀴나 돌았으니.
구경 잘 했겠다. 구경에서 무슨 해마다 가던 곳인데 뭐야? 야 이놈아. 그래 돌아다닐 때게 돈은 누구 걸로 썼냐? 주제나요 집세일인데 집세도 없으지 내 읽지 못해서 돼요. 그만하면 알만하다. 연애 지구를 세 바퀴나 돌면서 모두 공금을 얼마나 썼냐? 얼마 못 썼어? 한 50만원 썼겠는가? 뭐냐고? 50만원? 야, 니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어? 야, 50만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 모두 살리신 짐이 아니? 어? 그리고 숱한 사람들이 경제 곤란에 들어서 어? 먹고 살기 바쁜 밤에 이 50만원이 어디야? 야, 저 짐승보다도 못할 새끼. 내가 오늘 때리시겠다. 야, 야, 야! 조금만 사람 좀 살겠어. 아무리 어쩌다 여기는 문명하고 신성한 법조야 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 야, 이놈아. 정책이 아니라도 내놈은 담배 쳐죽어도 시원치 않겠다. 근데 죽이는 거는 갖다보고 지금서 살아야겠지. 야! 모두 제자리에 앉아. 예. 야, 이 김영가 봐. 네. 내가 공금 50만원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항목 제품을 개발 연구를 왔느냐? 근데 막상 뺏겨볼까 나면 새로운 항목이란 게 별로 질 게 없을 때다. 어? 근데 그 발달된 도시들을. 야, 야! 그 발달된 도시들을 볼까매 주약이 뭐에 잘 되든가 뭐. 그 사우나하고 노래방이 잘 되더라. 그래서 내 대담하게 우리 공사 내 개혁하자고 내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우리 공사 차가나 한 절반 떼내서 노래방에 두고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내 별자에 데려다 아가씨들이라고 내 안 데려. 뭐 무지개 별자에다 아가씨들까지 뭐야 이놈아 공사 개간네 하면서 내 개인 별장까지 쳤단 말이야. 아니 그게 내 별장이야. 아 그 우리 공사에 초대서 온다. 초대소 안에 우리 사우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기타 귀한 손님이 오면 아가씨들 안 데려가지고. 야 이놈아 감히 안마는 아가씨까지 쳤단 말이지. 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 여자를 안마해주는 남자 아가씨들이네. 무시게. 아이 그 남자들을 안마해주는 남자 아가씨들이네 뒀단 말이야. 야야야야 남자 아가씨들도 있대. 어? 아, 내 말은 남자 아가씨인 게 정말 이렇게 말이야. 법관님 저놈이 오늘에 아파도 어디 크게 아프구나. 이걸 한번 이렇게 가게 하고 뒤덮이 들게. 됐다. 야 이놈아 내인데 한 가지 더 물어보자꾸나. 그래 그 초대소에다가 일자리 없어 해면은 너네 공장의 노동자들 봉사일꾼으로 매치가 안 되겠냐. 독가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공장에 어디 곱게 생긴 여자 있을지. 야 이게 생사람 잡채여 이게. 야 이놈아 내 너 공장 여자들이 곱게 생겼지 늦게 생겼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떠마 우리 공장에 뭐 와봤겠어. 그래도 방법 없이 농촌 두루두루 댕김에 본게 그 인물도 반반하고 순박한 여자들이 두루 있을 때다. 그래서 간에 데려다 이래 아마 아가씨를 배양하고 월급도 주는데 아이 솔직히 말해서 아이 36개 미인계 제일이라고. 아이 미인계 아이 넘어가는 남자들이 며칠이니까. 어? 옛날부터 놓고 보면 당나라 때 양귀비거나 월나라 때 서시라든가. 야 이놈아 그래 내가 미인계를 써서 노동자들은 며칠이나 살렸냐. 나도 원래 그 돈으로 월급을 좀 내주사는데 단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내 개혁하는 데는 얘 이래를 나가면 우리 공장도 전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10년만 참으면 살 길이 여기 있겠지. 10년? 야 이놈아 네 배짱에 눕어서 못된 짓을 하며 취했을 지게 어? 인민정부에서 노동자들에게 구제금을 해준 거 아느냐? 아 예 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백성들이서 당과 정부를 떠나서 어디 살 길이 있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로 해서 당과 정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야, 와늘 눈물, 콧물, 기짜는 호다역 재밌게 놓고 살아, 어때, 거기서. 어디. 아이고. 똑가야 분도, 야, 이렇게 격분하신 몸에 해롭습니다. 여기도 좀 주시가. 네, 오늘 저놈 심으라 주시고. 예, 그만 둬라. 그만 둬라고. 어, 야. 자,
내가 물 돌게. 그만 둬라. 아, 내 그르마에 컬러를 꺼내다. 내 그르마 컬러이니까 어떡해. 야, 이놈아. 점심에 밥 먹을 때 니 가마에 컬러를 그르마 있는 거 내가 봤다. 야, 그것만 눈치도 빠르다. 저, 법관님, 그 가에 아픈 데는 곰멸이 들켜입니다. 곰멸이? 예. 저번 날에 오국장 부인도 예, 강경화 복술로 몹시 앓다가 내준 곰멸을 잡수고 나서 어쩜 배에 싹 나서가지고 새벽 4시부터 무도다 장출로 된다, 그죠? 글쎄, 간에 곰멸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가짜는 무마가서 우기쓰겠대야. 야, 지금 시내에서 파는 웅담부의사 어디 약입니까? 말로는 주사기를 곰배 떼쑥 엮고 열을 뽑아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못 본 이상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게 있는 곰열은, 백두산에 가서 살아서 펄떡펄떡 떼는 곰을 잡아가지고, 그 산에서 배땡 팍 가르고 꺼내, 진짜 곰열이. 이게 정말 있냐? 진짜 세고 잡아보겠습니다. 글쎄, 진짜라무사. 야, 네. 다른 보약은 없냐? 이제 굽는데 아직도 곰열이 16개 있고, 새가 7개 있고, 사슴뿌리도 10사 있는데. 그게 나를 몽땅 죽였단 말이야. 아, 법관님이 욕을 하면서 나는 무조건 드려야 되지, 무슨. 아, 정말. 다음 달 16일 날에 집에 큰아들이 잔치랍지. 야, 이놈아. 내 그거 어떻게 다 알아내냐? 내 어째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이서 내 재판이 알지, 무슨. 야, 요새 토이 딱 말라가지고 부조를 얼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하겠습니다. 만 원이나? 예. 야, 토이 딱 떨어지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 돈은 어디서 난리야? 들어 공또이 생기지. 야, 이렇게 나를 믿고 물어볼까? 나도 제대로 말씀 올려야 됐지. 저번에 공사에 기계를 판 돈에서 한 3만원 잘라냈어. 야, 이거 봐. 네 남자다. 남자? 야, 이놈아! 한 평생 청백하게 살아온 날, 이거 어떻게 보니? 어? 야, 이 소방 청원, 이 법조, 어떻게 보냐? 어떻게 사려? 당장 끌어내라! 아이! 야! 야, 이놈아! 불쌍한 노동자들은 빈곤에 빠져있고, 법을 무시하고 집체 재산을 마음대로 팔았으면서 부하방탕한 생활을 한 네 놈을 공장의 노동자들이 용서해줄 것 같으랴? 법률이 가만 놔둘 것 같으랴, 이놈아! 야, 이놈아. 바로 지금 이 시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네 아니? 공장의 노동자들 공장을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지금 회실에 못 와서 개혁 발변을 토론하고 있다, 이놈아! 집중사령! 예! 분부를 내리십시오! 이놈을 공장에 끌고 가서 노동자들 앞에서 지은 죄를 낱낱이 탐색하게 하라! 아이고, 법관님! 나를 절대 그 노동자들 앞으로 데려가지 마소. 내 맞아줍습니다! 이놈아! 야! 맞아두고 그 까무 어? 그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을 골라가면 어떠는 거죠? 아이 국가님 진짜 나를 거기를 보내지 마시오. 오히려 나랑 한 80년대에 떨어졌다. 아이 나왔었구나. 그저는 말하지 마. 야, 공사 이렇게 된 게 어디 내 혼자 잘못입니다. 같은 놈은 80년 고형인 게 아니라 1,100번 총살해도 마땅하다. 고약한 놈 같은 이라고.